옛날에 약국을 했던 것 같은데, 약방이라고 그러죠? 지금은 거의 폐건물이 되고, 다 아무도 없네요. 어디 가셨는지. 아, 오후 돼서 그런지 지금 조금 시원하네요. 바람 불고 시원합니다. 아까만 해도 후덥지근해갖고 더웠어요. 그러면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지금 주말인데, 오늘은 좀 적은 것 같으네요? 네, 오늘은 손님이 없는 편이세요. 네, 없어요? 예. 저 우리 선생님이 좀 장사 좀 어떠신가요? 여기 정육점이죠? 네, 네. 정육점 나가는 거 네. 네. 저희 등록하고 그러니까 이제 네. 연결이잖아요. 네. 지금은 저희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 준비하시고, 건물을 준비하는 네. 단계. 강시 제일 정육점이에요. 아, 강시 제일 정육점. 우리 선생님께서 친절하게 이렇게 답변해 주셨는데, 아, 조금은 지금 비수기라. 지금은 비수기라고 볼수 예. 있어요. 지금 비수기고, 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서울을 포장해서 네. 작업 시작할 거고, 아, 이제 명절 선물세트 같은 거. 선생님, 요새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때문에 생선은 좀덜 드신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번 명절 때는 그뭐 고기 종류나 이런 걸좀 많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는 예상하는데, 그만큼 과일도 그렇고, 네. 생선, 해물 이런 게좀덜 나갈 것 네. 네. 같고, 고기가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제가 좀 시장 가서 좀 살펴봤는데요, 수산시장. 좀 많이 걱정을 하시면서, 근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오신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영향이 없으시는데, 네. 사람 심리적으로 이제 그런 네. 게 있잖아요. 지속되는 게 맞아요.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조금 더 많이 나가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잘 되셔야 됩니다. 네. 망하면 힘들어요. 잘될 때도 있고 안될 때도 있는 예. 거죠. 뭐 계속 꾸준히 잘될 수가 없더라고요. 네. 이게 저희 이거 고기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달마다 틀려요. 맞아요. 이게 비수기 그 비수기가 있고 네. 성수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명절이 1년에 두 번이니까 그런 영향이 네. 그래서 우리 상인분들이나 비즈니스 입장에서 많이 홍보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명절 전에 한번 오시면은 네. 이제 많이 활발한 모습 보일 수 있을 거예요. 네. 지금은 좀 비수기. 예, 제가 어저께 그 여기 예산 맥주 페스티벌 갔다 왔는데요. 어저께가 최고 많습니다. 밤 10시 반, 11시까지 하는 거예요. 와. 사람 많죠, 예. 거기. 사람이 사람을 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 옆에 사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일하는데, 네. 저는 거기서 살거든요. 왔다 갔다 출퇴근하고. 버스, 기차 다 매진입니다. 제가 그걸 타고 왔거든요. 청양 저 축제 있어가지고 예예 우리 그래서 아시겠죠. 그런 거랑 겹치니까 사람 많이 올 거예요. 예아 진짜 예산은 백종원 씨한테 좀 고맙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시장 상인들은 진짜 고맙다고 해야지. 네 인물입니다. 꼭 유명한 예산 인물입니다. 인물이죠. 네 우리 선생님도 잘 되시고요. 네. 네또 명절 또 많이 한번 보셔야지 또 예. 쓸 데가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또 감사합니다. 기회 되면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명절 때 한우 고기가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그 주말이지만 그래도 선물 포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어갖고 지금은 조금 손님이 적다고 합니다. 아까 여기 왔었는데, 당시에 제일 정육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니까 인터뷰를 나눠봤습니다. 한우 암소 생고기 전문. 이렇게 도로변에 있는데도 지금 가게 문을 닫으신 분이고 장사가 안 돼갖고 폐업하신 분도 엄청 많이 있네요. 한우 외 다른 업종 같습니다. 가게를 열고 그 어떤 상품을 판다는 거는 오랫동안 그 경험도 필요하고 마케팅 전략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여기 한우타운하고 내일 그 한우타운 식당이 큰 것 같습니다. 여기는 택시 맛객들이 수다. KBS 생생 아침 정보 황시길 한우타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방송에도 나오신 분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나가는 유튜버인데요. 좀 인터뷰 가능하세요, 혹시요? 예, 여기 플랜카드 보니까 그 유명한 KBS 그 생생 정보 거기서 나오셨나봐요? 아, 그러셨구나. 네. 사장님이 많이 알려졌나봐요. 아, 여기요? 네. 여기는 꽤 됐어요. 네. 여기는 강원도 횡성하고 꼭 거기 비슷해요. 네. 우리 사장님이 이거 뭐 진공 포장을 해갖고 이렇게 배달을 뭐 택배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판매해서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판매도 하고. 네. 택배도 하고. 네. 위에는 식당도 하고. 아, 식당도 하시고. 사장님이 운영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아, 저는 직원이요. 직원이세요? 네. 네. 아, 그러셨구나. 우리 가게는 뭐가 좋다? 자랑이요? 네. 굳이. 네. 그럼 생생정보에서 어떻게 방송이 나오신 거예요? 택시 마켓. 아. 택시 맛집인가 마켓인가죠. 예. 예. 몇 근 드릴까요? 한 근? 얼마? 한 근에 고기만 하시면 35,000원이고. 한 근에? 예. 소스랑 같이 하시면 38,000원. 소스랑? 반납. 되죠? 뭐한데? 소스는 어떻게 해요? 소스 그냥 그거 반 줘야지 뭐. 소스 반은 안 돼요. 그냥 한 통. 그거 얼마 큽니까? 그거 먹을 만큼만 주면 되지 않니?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안 돼? 아. 그러면 그냥 그거 하나만 주면 돼. 어떤 것들이? 그거? 그것만 돼? 네, 그것만 돼. 집에 가서 묻히지, 그거. 그거 하나가 얼마가 그거는? 3,000원. 아, 그럼 3,000원이요? 집에 가서 묻혀 먹지, 그거. 근데 이게 더 나아요, 집에서. 그거 맛있다고? 집에서는 소량으로 묻히잖아요, 소량으로.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는 대량으로 가자. 근데 이거 하나 맛있어. 맛도 있고. 서산에서 일부러 왔어요. 맛있다고 해놨어요. 서산에서? 여기 또 여기 찾아가라고 그래서 또 여기 찾아가라고. 그 먼데서 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아, 저는 유튜브인데요. 예, 예. 여기 좀 잠깐 아, KBS 생생정보에 나오셨길래. 아, 그래요. 맞아요. 어머니는 어떻게 입소문 듣고 오신 거예요? 예. 아. 입소문 듣고 왔지. 저까지 하세요? 소스 가지고? 소스부터 그게 맛있다고? 네, 맛있습니다. 이게 만지천원?
네, 이거 고기는 17,000원이고 후라이팬 하시면 2만원. 근데 여기 서비스로 준대. 서산 같은데 보면 그래 한우가 안 좋아서 그런가? 나는 고기가 비싸겠지. 그거 그럼 반 먹고 반 남겨도 되겠네? 네, 다음, 느끼셨는데 다음에 먹으면 되지 않나? 네, 다음에 뭐 먹으면 좀 빨리 드셔야 돼. 왜냐면 여기다 다르면 자를 거 아니야? 네, 다르면 맛이 없어. 그 반짜리 높지? 아, 반짜리 높지. 아니, 뭐, 나한테요. 저어가지고 좀 퍽퍽하게 해서 드시면 돼요. 나오시면은 뭐 밥에다가 그냥 넣어가지고 먹으셔도 돼요. 이 정도 가격이면 어떻습니까? 좋죠. 아, 자네들보다 저렴한 거예요? 저렴하지. 네. 우리나라 한우가 여기 서비스도 주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찾아다니지. 아시죠? 그럼. 뭡니까? 주시는 게 서비스로. 찌개거리. 찌개거리. 이런 맛이 좋은 게. 네. 아버지. 어머니는 어디서 찾아오신 거예요? 서산. 서산에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아. 서산에도 한우로 유명하지 않을까? 유명한데 나는 또 이쪽에 와서 다 찾으더라고. 네. 어디 그러면 들렸다 오신 거예요? 여기 저기 예산? 아니 저 청양에 청양? 네 구기자 축제. 아 그러면 좀 저는 안 가봤는데 네. 거기 손님들 많이 왔습니까? 많이 왔어요. 아 청양도요? 네 어제 그저께부터 오늘로 끝났지? 끝났어요? 네. 예. 지금은 어때요? 예? 네? 지금 어때요 상황? 지금은 이제 많이 빠지더라고요. 많이 빠져요? 예. 어제가 많았을 것 같아? 첫날에 많았어. 다섯 분 만에. 첫날에. 네 첫날. 창원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개오면 끝났지. 창원이 왔지 뭐 서진이 왔지. 네. 개오면 끝났지. 아시면 돼. 거기는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왔죠? 젊은 사람도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여기 예산도 엄청 많이 왔는데. 어제는 젊은 사람들 왔을 거예요. 어디가? 천안 축제. 그렇지. 젊은 사람. 그렇죠. 출렁다리로 해서. 네. 또 저희 자연 휴양림에서 지금 돌아오는 길이 출각사. 예, 여기 들려서 이제 유명하다고 해서 네. 여기 들려서 이거 사고 네. 다른 네. 뭐가 효과가 있으니까 네. 또 이렇게 인터뷰 중에 이렇게 오시면 또 난 반갑더라고요. 아, 그래요? 또 월장에서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물어봤어요. 장사 좀 어떠세요? 그러면 장사 안 돼요. 이렇게 속상하고 있는데 제가 촬영하면 꼭 한 분 오셔서 꼭 하나 사가세요. 예. 네.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네. 아니죠. 우리 선생님은 이 한우가 어디서 갖고 오는 거예요? 홍성. 홍성이요? 홍성 어디쯤에서? 홍성. 뭐, 서울. 서울이요? 네. 서울에서도 가져오고. 예. 여기서도 가져오고. 네. 홍성에서 가져오고. 다 이게 국내산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국내산이요. 예. 뭐, 여기서도 외국 거 판매합니까? 홍수는? 안 해요? 이게 전체 암소거리가 암소. 암소만 팔게 돼. 암소하고 수소하고 좀 차이점이 질이 많이 차이 나나요? 차이가 있죠. 조금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간략하게요? 예. 맛이 어느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건지. 암소는 고소하고. 네. 거세는 좀 싱겁고. 싱거워요? 아, 그래요? 뭐 각자 체인마 뭐 개인마다 차이가 틀린데 네.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간단하게 생각하기는 수소는 좀 질기고 빡빡하다 이런 맛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 거세한 소는 좀 맛이 그래도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먹죠 사람들이. 네. 근데 좀 싱겁다 싱겁죠 거세가. 네. 살짝. 혹시 우고도 취급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취급. 아, 오로지 한우? 아무도만 취급한다, 이거? 아. 이, 여기가 거리예요, 거리. 한우 거리. 암소 거리. 예. 아무도만 취급. 네. 딴 거는 취급 안 하고. 네. 저수, 유고, 함수, 거세, 그런 거 취급 안 하고. 네. 수입도 아예 취급 안 하고. 네. 아, 여기는. 암소 거리. 오로지 한우 암소 거리네요. 그죠? 판매만 하시는 거예요. 네. 맥주 축제하잖아요. 네. 예산 그 맥주 페스티벌이라고 해갖고 네.
백종원 씨가 5개월 전부터 그걸 계획을 해갖고 했다고 그러는데 대박 났어요. 아, 맛이 너무 달아요. 달아요? 맥주가? 네. 지역 그 맥주를 좀 많이. 아, 그... 봤어요? 마셔? 예, 먹어봤었어요. 어떠세요? 저도 조금 제 입맛에는 좀 잘 안 맞습니다. 솔직한 후기를 말씀하셔야지. 예, 그래서 제가. 구독자들이 좋아하는 거. 예, 저는 제가 먹어본, 뭐 맥주를 저를 좋아하는 타입은 아닌데, 맥주를. 그래도 다른 맥주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맛있기는 한데, 좀 달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달아요. 그 사과 들어간 걸 좀 많이 달더라고요. 꿀 맥주라기에 꿀, 꿀.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엔 당도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살찔 수도 있다 이런 거. 아, 살려 당연히 치잖아. 네. 아쉬운 소리 있어요. 우리 선생님 이거 지금 요거 판매하시는 겁니까? 네, 요거 다 판매하는 거. 한보 한우 사골 한우가 6만 원인가요? 6만 원 되어 있고요. 보관이 용으로는 28,050원 정도가 되네요. 또 여기 보니까 한우 불고기 예 44,520원 이렇게 있습니다. 아, 이쪽도 있네요. 이제 명절이라 이제 선물용으로 준비를 하시나요? 네, 준비해서. 네. 아까 손님 중에 서산에서 오신 분은 여기 입맛에 맞는다고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사가시네요. 네. 여기 보시면 한우타운이라고 있네. 길 광시길 한우타운. 여기 전화하시면 택배도 가능한가요? 네. 예. 택배 주문은 뭐 명절 때는 일찍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특히 명절 때는 뭐가 많이 나갈까요? 등심 같은 게 많이 나가시죠? 구이 네. 그러면 특수 구이. 예. 택배하면 그 명절 때는 언제쯤 주문을 해야지 좀 배송 받을 수 있나요? 거의 명절 전주에 주문하지요. 한 일주일죠? 2주죠? 일주일 전. 일주일 전. 아, 그래야지 택배를 받을 수 있다. 예. 전국은. 좋은 거 받죠? 그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여기 가게. 예, 여기 들어가시면 제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아니까 써놓으십시오. 못하면 혼내지.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제가 홍보를 못하면 혼낼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한우타운에 와갖고 전체적으로 좀 대략 살펴봤고요. 그 설 명절이 돌아오기 때문에 이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의 그 수산물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좀 한우가 고기 종류가 추석 선물용으로 많이 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기회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